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꾹TV의 꾹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꾹TV가 사고 싶은 장난감들을 다 사버리는 장난감 쇼핑 시작입니다. 어떤 장난감을 사왔냐? 영상 보고 오시죠. 오늘의 장난감 쇼핑은 금덤 베이스. 이건 진화 세트인가 봐. 이런 거나 좀 사볼까? 이베이인데. 오. 이거 내가 옛날에 리뷰했던 거구나. 맞아. 내가 옛날에 리뷰했었어. 큐레모랑 이거 제르네아스랑. 오케이, 결정했습니다. 요런 거 몇 개를 좀 구매를 이미 했습니다. 제가 약 한 7년 전인가요? 굉장히 많이 다뤘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모델입니다. 근데 와,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다양한 포켓몬 프라모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나 사고 싶어서 몇 가지를 구매를 해왔습니다. 요즘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. 졸졸졸졸졸졸졸 제발 꼬고리. 자, 오늘은 좀 맛보기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포켓몬스터 프라모델을 구매를 해왔고, 입문용 프라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켓몬 프라모델이라고 자부합니다. 딱 봐도 지금 아주 그냥 바로 만들고 싶게 생겼죠. 이거 2세대 포켓몬 아니에요? 이 스타팅 포켓몬 3개 섭스로 넣어줬나봐요. 자, 두부가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스타팅 포켓몬들 모습은 보이지가 않거든요. 아, 낚시 기가 막히나 반다이. 아니, 그림이 크기를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밑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이 상품에는 이제 요거 이제 스타팅 포켓몬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장난아! 근데 확실히 요 파츠들 보면은 이게 입문용 프라모델이라서 그런가 요 파츠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요 보이시죠? 이런 거 탁탁 하잖아요? 똑! 떨어뜨리면은 맨질맨질하게 딱 떨어집니다. 프라모델 뉴비들 현혹하기 딱 좋네. 이 친구들 제가 빠르게 조립을 해가지고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하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. 누르시라고요. 예? 누른 척하지 말고 누르시라고요. 예? 자, 첫 번째로는 7,800원짜리 뮤입니다. 확실히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조그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너무나 귀엽죠 여러분들. 스티커는 단 요거 두 개, 눈에 붙이는 스티커 딱 두 개만 빼고는 스티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움직임이 없습니다. 요 호비처럼 거대한 발도 따로 움직이는 모습은 없고요. 고개 또한 돌아가질 않습니다. 유일하게 요 긴 꼬리, 다행스럽게도 꼬리가 불건절로 되어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근데 여러분들 뮤의 괴담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제가 이번에 뮤 좀 검색하다가 알아낸 사실인데 재미로만 봐주세요.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게 이 뮤의 DNA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포켓몬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아주 잔인한 실험들을 하죠. 그 포켓몬이 뭐냐? 바로 뮤츠입니다. 이 뮤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뮤의 DNA를 가지고 뮤츠에 만들기 실패했을 때 등장한 포켓몬이 바로 메타몽이라고 합니다. 에? 웬 메타몽? 일단 공통점 1, 뮤랑 메타몽이랑 색깔이 너무나 비슷합니다. 둘 다 몸 색깔이 분홍색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색이 다른 포켓몬이라고 하죠. 이로치. 뮤의 이로치도 하늘색이고 메타몽의 이로치도 하늘색입니다. 그리고 공통점 두 번째, 메타몽의 기술이 뭡니까? 세상의 모든 포켓몬의 모습으로 따라서 변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뮤, 이 환상 포켓몬 뮤도 세상의 모든 포켓몬의 기술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메타몽의 기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뮤도 모든 포켓몬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포켓몬스터 중에 다른 포켓몬으로 모습을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켓몬은 딱 둘입니다. 바로 뮤와 메타몽. 그리고 공통점 3, 이제 포켓몬스터 게임 보면은 종족값이라고 있거든요. 다른 게임으로 치면 뭐 힘, 민첩, 지능, 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종족값이 메타몽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일정합니다. 다 평등하게 일직선으로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 뮤 또한 종족값이 다 통일되어 있는 종족값인 겁니다. 이 정도면 신빙성 있는 괴담 아니야? 진짜인지 아닌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. 자, 다음으로는 9,000원짜리 뮤츠입니다.
이 뮤츠라는 이름이 뮤라는 이름에서 따온 건데 두 번째 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뮤츠. 상당히 멋있는 눈을 이런 식으로 또 스티커로 붙여준 모습이고요. 귀랑 맨질맨질한 이런 피부도 아주 깔끔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실험체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뭔가 의문의 이런 기관도 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. 꼬리도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 뮤츠 하면은 그 영화의 명장면이 있습니다. 촥 손 올려가지고 하면서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. 그 강력한 기술을 쓸 때의 포즈를 이 친구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리를 올려주면 딱 그 강력한 기술 쓸 때 그 카리스마 있는 그 모습을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라장머리 없어 보이는 요 표정 때문에 멋있는 건가? 다음으로는 9,100원짜리 칠색조라는 전설 포켓몬이죠. 깨비드릴조 되겠죠. 바로 칠색조 되겠습니다. 코끼리 어렸을 적에 이제 포켓몬스터 골드 뭐 실버 이런 거 하면은 게임 틀자마자 가운데 이제 블라인드 처리 돼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그런 약간 조류가 있었습니다. 얘가 바로 이 칠색조 되겠습니다. 진짜 근본 중에 근본인 거죠. 안타까운 게 이 친구가 이제 부리가 좀 약해요. 그래서 이거 봐 살짝 건드려도 이런 식으로 부리가 공작처럼 활짝 편 태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이런 꼬리까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네요. 그 다음에 날개 보시면은 오 이렇게 삼색도 표현해준 거 보세요. 이렇게 약간 붉은색과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초록색까지 너무나 표현을 잘 해줬는데 원래 칠색조가 날아갈 때 이제 반짝이랑 막 금색으로 막 표현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. 근데 그런 색감이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약간 그냥 깨비드릴조 같은 꼬질꼬질한 그런 느낌이 살짝쿵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야. 발톱도 이런 식으로 흰 색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스티커가 잘 안 붙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아 근데 요 친구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 고개를 이런 식으로 내려주게 되면 퍼덕퍼덕 날개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고고리. 자 다음으로는 개굴린자를 예습니다.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. 자 그리고 목도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리의 긴 혀를 아 아이디어 좋다 참. 얄싹한 손 얄싹한 발목 이런 것들도 표현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. 그리고 진짜 닌자답게 이런 허벅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닌자 옷을 입고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도 너무나 멋있네요.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팔 관절도 움직이고 이런 발목 관절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이런 식으로 고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 손을 이렇게 그냥 오도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 요 물수리검 던지는 그런 모션 와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. 와 이 자세 보니까 지우레기 형님 있잖아요. 그 형님께서 이제 가오레 컨텐츠 하실 때 시즌 1 마지막 화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. 개굴린자를 만나가지고 그 판에 아마 마지막에 5성 디스크를 무려 3개나 한 번에 뽑으신 레전드 장면 있지 않습니까? 오 궁금하신 분은 여기 카드 클릭해주시면 또 소름 끼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주작이네 저게 어떻게 가능하니 막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. 와 근데 지우레기 형님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 돈 잔뜩 집어넣으면 가능하다. 자 마지막으로 15,600원짜리 메타그로스. 메타그로스입니다. 제가 한때 포켓몬고에 굉장히 빠졌을 때 너무나 많이 잡았던 그런 포켓몬입니다. 이거 레이드를 제가 캐시질 해가면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건 진짜 보여드리고 싶다. 제가 다섯 마리나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아마 몇십 마리 잡았는데 다 놓아두었어. 이 파츠가 이런 식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무광으로 되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죠.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은 이제 메타그로스의 이런 X 표시 무시무시한 요 부리부리한 눈도 멋있게 스티커로 표현을 해준 모습이네요. 이 친구의 기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다리가 달려있는데 관절이 다 볼관절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 웅크리기 다리를 뽑아가지고 밑에 닦여주면 이런 식으로 오! 그 길었던 네 다리가 이런 식으로 딱 웅크려진 그런 모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 근데 이거 또 웅크리기 기술 아니라고 이거 또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댓글에? 아 근데 포켓몬 보니까 갑자기 그 지우레기 형님 생각난다. 잠 전화 좀 걸어봐야지. 지우레기 형님 요즘에 뭐 하시고 사실까? 서울역에서 저기 발견되셨다는 얘기는 좀...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. 연결된 후에는 요금은 지우레기 현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끊어버렸어요.